윤유리님 맞으시죠? 아, 네. 안녕하세요. 부부클리닉의 양닥터입니다.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죠? 제가 결혼한 지 지금 7년 차 됐습니다. 아, 7년 차. 한창 어려울 때네요, 7년 차면. 그래서요? 근데 요즘 남편이 집에서 말도 안 하고 좀 이상해요. 말도 안 하고 이상하시다. 남편분이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고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건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거 없으실까요? 회사 일이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나. 저희 부모님께서 캐나다에 사시는데 아기들이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캐나다를 가려고 했거든요. 응? 어쩌지? 왜 왜? 당신이 못 가니까 내가 아기 데리고 캐나다 갔다 올게. 아, 곧 가기로 한 거야? 어. 얼마나? 바로는 못 오고 한 달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. 한 달? 와, 한 달. 알았어, 갔다 와. 여보. 응? 진짜 갔다 와도 돼? 아, 나도 솔직히 여보랑 우리 아기 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,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데. 갔다 와. 아, 그래서요? 아무래도 자기는 일하는데 저만 놀러가서 좀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. 남편분이 섭섭해한다고요? 미안해. 주스라도 마실래? 잠깐만. 그거라고요? 결혼을 한 남성들은 5년 차 이상이 되면 이런 상황을 위해서 본인이 혼신적으로 배운 적 없는 연기를 하게 됩니다. 이게 얼마나 리얼하냐면 와이프분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. 아, 아닌데. 담배 피러 나간다고 했을 때 진짜 우울해 보였어요. 아, 남편분이 밖으로 나갔다고요? 담배 피러? 남편분은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집 안에서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. 남편분 화장실 가면 30분씩 있을 때 있죠? 그때 친구들하고 회의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러지 말고 제가 남편을 데리고 같이 휴가를 갈까요? 어머니, 그게 남편이 휴가겠어요? 남편의 진정한 휴가는 다음 주 집에 왔을 때 와이프분하고 아기가 집에 없는 게 그게 진정한 휴가죠.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이에요. 어머니, 받아들이셔야 됩니다. 이거를 못 받아들이시면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. 남편이 술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면 캐나다 가기 전에 제가 같이 술을 마셔주면 되지 않을까요? 남편분 술맛 떨어지게 그게 뭐 하는 겁니까? 남편의 최고의 안주는 집에 아무도 없는 거. 그게 남편의 최고의 안주예요. 제가 그럼 캐나다에 안 가는 게 맞겠네요. 그럴 수도 있죠. 그럼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.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어, 엄마. 난데 나 캐나다 못 갈 것 같아. 한 달 동안이나 송사방도 걱정되고. 그래서 엄마가 와. 아빠랑 같이. 어,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있다 가면 되겠다. 아, 송사방이 왜 불편해. 엄청 좋아할걸?